자, 두 분 다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남해 씨, 김상록 씨의 시연 리듬 댄스 만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비행기가 날듯이 그런 동작을 또 보여주시네요. 아, 표정이 재밌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막 시연을 마치고 오신 우리 강현주의 위원님께서 또 리듬 댄스를 보실 때마다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떠신가요? 저 두 분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 발동작 네. 저거 한번 배우고 보실 거예요. 저도 발동작 하나하나가 네. 섬세하면서 이렇게 탁탁 치는 느낌이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리듬 댄스하면 우리 최영철 씨가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닌데 네. 보니까요. 아까 그 이지호 씨 하신 거하고 지금 발동작이 이제 비슷한 네. 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비슷한 네. 동작이 많이 나오고 네. 또 리듬 댄스에서 또 장점이라는 건 둠칫 두둠칫 하듯이 네. 그런 모션 동작이 장점이에요. 네. 사교 댄스는 지금 들고 지금 이것도 하는데. 지금 이제 짝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짝, 네. 짝, 네. 예? 네. 공짝, 공짝에 네. 짝에. 네. 네. 짝에 옛날에 246 때는 짝에다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예. 지금 다시 콩짝이 비율이 거의 같이 돌아와서 가끔가다 246을 섞어서 짝에도 맞추나요? 그렇죠. 아, 네. 50대 그러니까 50으로 댄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융복합돼서 컨버전스 댄스화 된 거죠. 네.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저 여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옛날에 리듬 댄스 고수들은요 음악을 따라 부르고 눈을 지그시 갖고 도체해서 그 춤을 추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입문하고 한 몇 년 지나서 춤에 네. 자신이 있고 멋지게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춤을 놀다 보니까 저도 닮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춤과 음악이 하나가 되어서 네, 그렇죠. 네, 빠져드시는군요. 네. 자, 저 두 분의 스텝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둠치 두둠치에 다듯이 가끔가다 육박을 정확하게 잘 밟다가도 발수를 줄여서 다섯 발을 밟는다든가 네 발을 밟는다든가 이런 걸 간간히 섞어서 하고 있죠. 네. 그냥 봐서는 이렇게 스텝을 못 배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해서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보는 거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직접 해보신 거하고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루박은 이제 뭐 대충 막 돌리고 이리 돌리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건 이제 스텝이 좀 계속 속으로 이제 헤아려야 되니까. 예, 예. 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럼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춤은 뭐 어디가 어렵고 쉽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배울 때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다 어려워요. 아. 네. 그렇죠. 예, 예. 알고 나면 참 쉬운데 그렇죠. 예. 근데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 힘들고 지금 리듬 댄스가 아까 복고복으로 다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춤이 다 연결질 않았어요. 저부터도 아까 시연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던 점은 연습할 장소하고 시간이 부족했고 아까 혼춤이라고 그랬는데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맛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이 네. 올해 진행될수록 이제 네. 고수들의 춤 사이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자, 저희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 코로나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춤을 추시는 분들의 이 표정이 밝으시니까 보는 저희도 저절로 진짜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